내년부터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 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나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